유니스트가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아직 의무 고용률도 채우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다섯 곳 중 한 곳에 이릅니다. 장애인의 날 연속기획 김규태 기자의 보도입니다. 동사무소에서 행정보조 일을 하다 공채에 합격해 지난해 5월부터 유니스트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38살 김혜진 씨. 청각장애로 상대방의 입모양을 확인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학교에서 일할 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. 동료들의 배려는 물론 자리마다 영상통화 전화기가 설치된 데다 회의할 때도 음성 증폭기를 이용해 작은 목소리도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마련되었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다 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. 저의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. 다리가 불편한 박철우 씨는 학교 측의 배려로 근무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도 하고 주차비도 면제받고 있습니다. 특수의자도 지원받아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는데도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 제가 다리가 높낮이가 다르다 보니까 이 의자를 통해서 제 허리라든지 다리라든지 균형을 맞춰주거든요. 그래서 업무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. 기둥과 접해 있는 바닥은 마감재를 달리해 기둥의 위치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난간과 표지판에는 점자 표시를, 배수구 뚜껑은 휠체어나 발이 걸리지 않도록 디자인하는 등 학교 곳곳에 배려가 묻어 있습니다. 이 같은 노력으로 유니스트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함께 장애인 고용을 적극 실천한 기업에 주는 트루 컴퍼니상도 받았습니다. 34분 정도가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.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저희가 한 5분 정도를 더 채용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지난해 기준 울산 지역 23개 공공기관과 지자체, 지방 공기업 가운데 20% 이상이 의무 고용률도 채우지 못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취업문은 아직도 좁습니다.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생존을 위한 버팀목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.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.